네, 미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증시가 연일 출렁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보다 꼼꼼한 시장 전망과 전략 세우고 가야겠죠. 청송촌놈 신창환 전문가와 이번 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신데요? 저, 네, 오늘부터 청송촌놈 진행하게 된 강진수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진주강씨 양말구만요. 네, 이제 먼저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증시가 코로나19 공포에 3대 지수 모두 또다시 2%대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이 공포가 또다시 확산되면서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번 주 국내 증시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우리가 이제 일단 그 오늘 제목은 당신은 누구신가요입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오늘 제목인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모든 증시를 할 때, 변혁의 가장 기본은 이제 갭입니다. 갭입니다. 그래서 뭐 갭의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11의 신저가 일반 갭, 21의 신저가 신저가나 신고가 돌파 갭, 그리고 61일 평의 신고가 신저가는 급증 갭이죠. 급증인데 오늘 그 여러분 보다시피 다우존스, 그리고 나스닥, 그 다음에 S&P 500, 반도체 빼고 세계의 미지수가 오랜만에 일반 갭 11 신저가가 나왔습니다. 이게 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갭이 나왔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의 11 갭이 나왔다는 것은 11 입경이 꺾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증시도 조금 맛이 가고 있구나. 그걸 여러분께서 한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생입니다. 우리 개인들이 굉장히 한치 급해요. 여러분, 파생은, 우리가 명절에 이제 친지들이 모여서 고드레 치자고 뜯은 사람이 돈을 제일 빨리 잃을 수 있습니다. 그거와 똑같이 파생 포지션을 이미 칼을 빼고 있어요. 칼을 뺀데, 이 방송에서 제가 파생 포지션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아직까지 장기 포지션 이미 한번 40억 손실 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함부로 카드를 빼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기 포지션 지금 지난달도 제가 이야기를 했었고요. 저희 우리 PD님이나 작가님하고 했는데, 마지막 날만 110배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먼저 빼지 마시고, 먼저 빼서 이렇게 손실이 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먼저 빼지 마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요. 방송에서 수익 나는 포지션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절대적으로 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물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선물 한번 볼것 같으면요. 지난주 선물 제가 예상 지지 라인에서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수꾼이라고 했는데요. 277 지지 받을 것이다. 그리고 281에서 고점이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어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했던 이야기가 주가가 오버슈팅 하면 윗골이 달린다 했는데 윗골이 달려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파생이 280포인트 하방 지지인데 하방 이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77까지 제가 볼 때는 잘하면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는 제가 앞에 거는 주시황이고 뒤에는 오늘 당일 시황입니다. 파생. 그래서 오늘 278 정도에서 지지를 받을 것 같아요. 278인데 278에서 이제 받을 것 같은데 최악의 제가 277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파생하시는 분들은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또 제가 지난 그 금요일 날 옵션 풋 매수 한 개씩 하라 했는 분들 그 매수하신 분들 있는데 오늘 급하게 절대 일찍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레버리지가 커요. 커가지고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200 제가 67인데 67이었죠? 67에 있는데 오늘 그 뜨더라도 그 제가 하락할 때가 1.72였습니다. 1.72였는데 예, 그 당일날 80% 수익 났다 어제 반등을 했는데 그래도 마이너스 아니에요. 오늘 이게 여러분 보다시피 한 3.8까지 예, 1이 25만 원입니다. 3.5 이상 갈 겁니다. 오늘 100% 이상 수익 날것 같으니까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천히 옵션 갖고 계시는 분들 천천히 수익을 달성해도 된다.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이번 주에 그 지금 지수입니다.
2135포인트가 지지예요. 지지인데 그 중심가입니다. 중심은 오늘 2100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100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이상 밀리면 언더슈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을 천천히 오늘 그 가랑도 뜨듯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는 오늘은 절대 성급하게 매수하시는 분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코스닥은 뭐 제가 여러분들 때 740에서 750에서 계속 박스권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난주도 계속 그 박스권이었어요. 그 박스권인데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740에서 700인데 이번 주는 너무 분산되어 있어요.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740에 780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중심 가격이 80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방 쪽으로 이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지는 735포인트에서 지지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조급하게 절대 하면 안 된다. 먼저 말씀드리고 이번 주는 상하 있는데 일단 하방 쪽으로 더 강합니다. 강하니까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을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월 초에 제가 했던 거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월 초 제가 예상, 보시면 제가 월 초에 제가 여러분들 때, 월 초 녹음을 오늘 꼭 한번 보시면 돼요. 선물 268에서 280이라고 제가 했죠. 80인데 그 위상 올라가면 오버슈팅이다. 윗꼬리다. 이럴 것이다. 했는데, 여러분, 뭐, 이 정도 되면, MTN 앞에 제가 2,000원짜리, 다이소짜리 깔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월 초에 제가 여러분들께 했으니까, 여러분, 1일날, 첫날, 6월 첫날 방송을 꼭 한번 봐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이제 그 7월 2일날, 스튜디오에서, 오후에 빨간 맛에 나갑니다. 나가셔서 다시, 7월 주, 박스권을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 시청을. 좋은 말 할 때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였죠. 코스피 제가 여러분들한테, 2030에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위쪽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했는데, 위쪽으로 하면 언더슈팅이다.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버슈팅에서 윗골이 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뭐 거의 대충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눈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고요. 예, 코스닥입니다. 예, 코스닥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700에서 760, 10만 770까지 찍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위쪽에 0.1 정도 틀렸습니다. 0.1 정도 틀렸는데 여러분 보시면 뭐 그 예측이 주식 지난 날 뭐 콩 나왔다 지난 날 우리 집에 금덩어리 있다고 똑같았습니다. 그거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당시 그 제가 오후에 빨간 맛에 나가가지고 D마크 하는 거 여러분 계속 관심을 좀 가지셔도 괜찮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봉입니다. 일봉으로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지금 주가가 이제 전체적으로 주식이 그 미국의 악재에서 우리가 주식을 안 빼는 이유가 계속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짜고 있습니다. 짜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자기들이 많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누가 무서워 그런지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관들이 제가 이제 판다고 이야기했죠. 판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식이 굉장히 둔탁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번에는 확실합니다. 이번에 무슨 뭘 확실하냐면 60일 평은 무조건 다인다. 저거는 거의 다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증시가 이제 여러분 오늘 10일의 신저가를 갱신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일의 신저가가 오늘은 뭐 위태위태하지만 기준선이 있어가지고 바로 되지 않을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10일의 신저가 나면은 굉장히 일반 갭이죠. 20일의 신저가는 이제 여러분같이 돌파 갭, 60일 이제 신저가는 급진 갭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뭐 주가가 오늘 떨어지더라도 바로 또 연속적으로 떨어지고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혹시 고점이 물린 분들 투매에 동참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꼭 꼬집고 이야기할 게 신용이 좀 우리가 폭락 전에 10이죠. 근데 지금 현재
신용이 12조 5천억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신용 이거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신용으로 주식하신 분들 과감한 손절매가 좀 필요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보는데 그 사이 미증시가 떨어지도 우리나라 증시가 내성이 있어서 별로 안 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부터 내성이 최근에 좀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증시 오늘 하락해서 오늘 주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하락할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느긋한 마음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조급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천천한 마음으로 하시고 이번 주 여러분 하방 쪽으로도 크게 열려있다. 상방 반등이 있습니다. 목요일 날 정도 반등이 있는데 하방 쪽에 열려있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을 저 사람의 정도는 저는 진짜 원입니다. 네, 오늘도 성급하게 들어가지 말라. 또 신규 진입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종목 캐스팅으로 함께하시죠.